예측 불허. 신기한 광경을 만나는 게 여행의 묘미인데요. 고성에서 곰을 키우다니. 와, 진짜 크다. 얘네들은 진짜 곰 세 마리가 없나? 좋겠다. 여기 밑에 뚫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된 하루.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? 그나저나 독일에서 자란 다니엘도 처음 보나 보네요. 다니엘, 여기 이렇게 곰 성에 곰 키운 데가 많아요? 아니요, 없어요. 저 근데 이건 제가 아까 알아보면서 조금 보긴 봤어요. 여기 약간 이제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는데, 근데 그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신기하네요.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모르기에 하루하루 선물 같은 루터로드. 바로 이 성 안에 교회가 있다는데요.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? 어리둥절해하는 네 사람. 마법의 성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. 십자가나 첨탑은 분명히 없는데요. 왜 여기로 안내된 걸까요?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분수대 같은 데 있잖아요, 목사님. 네. 물 이렇게 물길 열리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막 계단 통로 나오고 이런 거 마징가제트 그런 건 아닙니다. 007 너무 많이 봤다. 어디 있을까요? 네, 저는 저 현수막 뒤에 네.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조만간 이제 종교계 500주년인데 이제 공사하고 있으니까. 아, 리모델링 아, 기념으로. 그럼 저기 A 서 있는데 아닐까요? A는 A. 첫 번째 알파. 글자니까 알파니까 시작이다. 시작이다. 오. 네. 괜찮네. 여기 괜찮아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 틀렸고 교회가 있는 자리는 네. 바로 저곳입니다. 어디요? 아, 저기요? 어? 네. 여기요? 네. 문이 진짜 작은데? 아니, 좀 이상하죠. 네.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네. 첨탑이 있거나 뭐 십자가가 달리고 이렇게 단독 건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. 이곳에 최초의 개신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. 없고 그냥 일반 궁정 안에 일반 건물 안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함께 설계가 되어 있어요. 아니, 수많은 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. 그 의미가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어떤 그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. 네네. 그래서 루터의 최초의 개신교회는 세상 속에서 함께 시민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,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궁정 안에 있는 이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. 아, 신기하다. 한번 가보실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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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네요. 어떻게 생겼을까? 루터는 설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예배당의 교회를 바라보는 혁명적인 생각을 담으려 했습니다.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그간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. 다른 나라 순례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입니다. 교회에 대한 루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인증샷은 필수겠죠. 앞으로 더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 감격을 함께 맛봤으면 합니다.